김모세군과 신부 오지선 양의 결혼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가 어머님 입장. 주여, 양육의 책임을 다한 양가 부모를 칭찬하시고 격려하시고 축복하소서. 낳고 함께하고 인도하고 보호하고 공급하고 수고한 모든 것을 보상하여 주소서. 더 잘하지 못한 것은 불쌍히 여기시고 잘못한 것은 용서하시며 자녀에게 입은 상처는 치유하시고 자녀에게 품은 미움은 제거하소서. 그리고 떠나보내는 용기와 응원하는 지혜와 기다리는 인내를 주소서. 신랑 임모세군과 신부 오지선 양을 성결하고 행복하게 하소서. 신랑 임모세군은 하나님께서 짝지어주신 오지선 자매를 사랑하는 아내로 맞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부인을 사랑하고 아끼며 또한 누구보다 소중히 여기며 어떠한 어려움에도 기도와 믿음을 가진 신실한 남편으로 살아갈 것을 모든 증인들과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십니까? 아멘! 아멘! 네. 우리 임모세 군이 아멘을 테너톤으로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좀 음악은 모르지만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신부에게 묻겠습니다. 신부 오지선 양은 하나님께서 짝지어주신 임모세 형제를 사랑하는 남편으로 맞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남편을 사랑하고 아끼며 누구보다 소중히 여기며 어떠한 어려움에도 기도와 믿음을 가진 신실한 아내로서 살아갈 것을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증인들과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십니까? 아멘. 아멘. 네, 우리 신부가 아멘으로 화답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같이 한번 올려드릴까요? 처음 본 순간이여 설레는 내 마음의 빛을 담았네. 말 못했다는 시간이여 나 홀로 점이 나
그토록 짧았던 시간이여 영원히 멈추라 내 영혼이여 즐거이 노래 온 세상이여 우리를 축복해 내 마음 빛이 되어 기대를 비추라 오늘도 그대만 생각하며 살다 저 사람 할렐루야 주님의 가시네 할렐루야 주님의 가시네 그러나 갈 때까지 나를 붙드시네 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담아서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인사. 부모님들은 좀 같이 안아주시죠. 여기 임모세 형 같이 한번 안아주세요. 네. 네. 사위 사랑은 또 장모 사랑이라고 하는데. 참, 네. 예, 나오셔서 함께 좀 안아주시죠. 예. 함께 안아주시죠. 예. 네. 감동적이네요. 예, 안아주시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신부 준비되셨을까요? 더 크게 준비되셨나요? 네, 그렇다면 새로운 첫 걸음을 내딛는 신랑 신부 행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목사님 결혼 축하드립니다. 지선아 모세 씨 행복하게 잘 사세요. 축하합니다. 거창의 아들 축복합니다. 열심히 사세요. 파이팅! 지선아 오늘 너무 예쁘고 결혼식도 축하하고 모세 씨도 결혼식 축하해요. 빨리 지유리 동생 만들어주세요. 너무 축하해요.